테나시아 최지혜 기자가 가요계의 찐담화를 주도합니다. 최지혜의 찐담화. 내가 바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귀를 의심했죠. 늦은 저녁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우연히 접하게 된 지석진의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MBC 눈면모하니의 MSG 워너비 특집에서 최종 멤버를 발탁하는 오디션 무대였는데 무반주로 시작한 지석진의 목소리에 압도당했습니다. 지석진이 속한 MOM은 서로의 목소리는 물론 숨소리까지 집중하며 태연의 만약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KCM과 박재정, 원슈타인 중 유독 지석진에 주목하게 됐던 것은 가수들 사이에서 그 혼자 방송인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목소리의 힘 때문이었죠. 지석진은 가면을 쓰고 노래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이 아닌 음악과 목소리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석진의 중저음 목소리가 감미롭다고 느낄 줄이야. 안정적인 가창력을 겸비한 지석진의 보컬은 KCM이나 김정민처럼 강한 개성은 없지만 호불호가 크지 않고 남녀노소 누가 들어도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듣기엔 중음에서 낮은 저음으로 내려가는 흐름 속 목소리의 매력도가 배가 되는 듯합니다. 1992년 정규 1집 우울한 오후엔 미소를로 정식 가수 데뷔한 지석진은 가수라는 이미지보다 개그맨, 예능 방송인으로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의 지석진은 유명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동생들에게 당하는 포지션으로 웃음을 주며 다소 가벼운 이미지로 대중에 인식되어 왔죠. 그런 이미지 탓에 가수로서 지석진의 이력은 점점 잊혀졌고 그런 이미지 덕에 지석진의 가창력과 목소리는 이번 MSG 워너비 특집을 만나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한 아티스트를 향한 선입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롱런 비결과도 일맥상통하죠. 복면 착용만으로 가창자에 대한 선입견을 완벽히 없애고 진짜 목소리, 즉 진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복면가왕은 2015년 설 특집 이후 현재까지 화제의 주인공들을 배출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했던 가수 조성모, 김범수, 듀오 브라운 아이즈 등의 이른바 신비주의 전략. 이번 MSG 워너비 특집의 기획 의도도 이에 기반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MSG 워너비 최종 오디션까지 오른 지석진은 눈을 가리고 귀를 열게 만든 뒤 음악의 본질에 집중하게 했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해 반전과 노래성을 선사하며 매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새로운 보컬 가수 그룹이 부재한 시대입니다.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컬 가수 그룹의 데뷔를 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오로지 아이돌 그룹과 트로트 가수로 양분된 가요계에 새로운 목소리를 가진 보컬 가수 그룹의 출연이 절실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팬데믹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대해봅니다. 지석진이 보여줬던 목소리의 힘을 가진 새로운 보컬이 나오기를, 음악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목소리, 우회성과 반전이란 성공 비법을 기반으로 새 보컬 가수 그룹의 출연을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따뜻한 목소리의 위로와 울림이 필요합니다. 부분별한 정보 속에서 표류하는 이슈를 날카롭게 보고 핵심을 꼬집겠습니다. 최지혜의 찐담화.